오케이. 자, 여러분, 방금 화면 보셨나요? 방금 화면에 인베스티게이터 컵마왕이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이번에 해보는 모드는요, 도서관 모드입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발바닥 조사관이었어요. 발자국 조사관이었어요. 우리가 했던 조사관들은 발자국 조사관밖에 없는데요. 이 인베스티게이터 조사관은 뭐냐면요, 일단 처음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미션을 한 개만 넣어놨거든요. 일부러 미션을 다 하게 되면 짜잔, 이렇게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스킬이 생깁니다. 이 스킬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크루원인지 임포스터인지 특수직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보라색깔로 뜬 거는, 이 보라색깔 제가 또 직업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뜬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빨간색은 크루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연두님은 빨간색으로 임포스터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예전에 스니치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각성자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다 하는 순간, 보이시나요, 여러분? 화살표? 미션을 다 하는 순간 누가 임포스터인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직업은 제가 미션을 다 하게 되면 임포스터가 누구인지 뜨게 되는 거였는데, 그 스니치가 미션이 하나 남았을 때 임포스터한테 표시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죽었었어요. 임포스터 어차피 죽일 바에는 그냥 죽인다는 마인드로 거의 뭐 대놓고 죽였었거든요. 하지만 이 인베스티게이터는 상대도 알아볼 수 없고 미션만 다 하면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조사관을 넣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관 모드를요, 엔지니어, 조사관, 플래시 밴을 넣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problem. 조사관 모드, let's get it. 그럼 화장실 갔다 올게요. 사실 배 아팠는데 화장실 갔다 올게. 이거 해놓고 옆에 붙어서 화장실 갔다 올게. 뭐야, 나 왜 살아있어? 나 왜 살아있어? 저 죄송한데 똥 싸고 왔는데 살아있네요? 전 파랑감 연두갑니다. 파랑간다고? 와, 뭐야, 휘필로 맞췄어. 뭐야, 웃었다. 와, 씨, 어? 이러면 연두 아니고 보라 아니고 나 아니잖아. 화면 남은 게 누구야? 누랑님 유언은요? 보라님 파랑 간다고 했고, 파랑님은 연두 간다고 했고, 나는 똥 싸고 왔고, 남은 건 노랑님인데? 어때요? 똥 싸게 큰 그림. 그래, 나다. 체리. 싸고 온 사람한테 졌다. 똥 싸고 온 사람한테 졌대. 발생님 없으니까 인포로 잘 풀린다 싶었는데 왜 오신 거예요? 야, 잠시만 늦었어. 너 몇 초만 늦었어. 너 파랑님 투표 못했을 거야, 나. 제발 걸려라. 아니, 이거 말고! 플래시뱅! 아니야, 이것도 좋아. 빨리 미션 다 해버리자. 조사관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딱 어울리지 않나요? 완전 명탐정 같은 조사관. 자, 또 미션 속도 빠르잖아요. 이 미션을 나가면 이 조사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직업이 뭔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야무지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겁나 빨라. 미션 겁나 빨라. 겁나 빨라. 분위기 다 모여있다. 괜히 킬해가지고 죽지마. 야, 내가 켜. 엔진이 살아있구나. 나 지금 한 명 죽었을 거예요. 전등이 껐거든요. 아이고, 오씨, 뭐 이리 많아. 뭐야, 언제 왔어? 넌 못 지나간다. 어? 뭐야, 이보전씨 눌리려고 하나? 설마? 설마? 빨리 나오네, 빨강님 시체요. 아, 이거 검정님 본 거 같은데? 그 혹시 죄송한데 CC문 닫으셨던데 나오실래요?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오, 나오실래요? 제가 말할까요? 그렇지. 지금 나오시는 게 그냥 편하실 텐데. 본 것 같아, 뛰어간 게. 죄송해요, 못 봤어요. 저 항해보느라. 킵합니다. 킵할게요, 저는. 저는 미션 빨리 할 거거든요. 이거 CC가 무조건 봐야 돼요. 검정님 주식. 검정님 있을 수도 있어. 검정님이 인포 걸리면 CC 많이 오거든.
저는 되는 순간 검정이나 파랑님 확인할 거예요. 저는 오케이. 자, 조사 스킬 나왔어요 지금. 검정님은 시민입니다. 검정님 시민이에요 일단. 안녕하세요. CC로 잘 봤습니다. 맞고라? 제가 가끔 CC 들어왔는데 검정 노란 리그에 CC 들어가고 검정 노란 혼자 나왔거든요. 그리고 CC로 오시길래. 죄송한데 제가 체크메이트 해도 되나요? 저는 조사관이고 검정님은 제 조사의 결론으로 시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안녕 파랑님. 지금까지 혼자 떠들었네요. 초롱님도 조사해 주십시오 조사관님. 초롱님 곧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초롱님 거기 딱 계십시오. 초롱님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 아. 빨간색으로 나오는군요. 허헛 허헛 허헛.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초롱님을 조사하니 인게임이 빨간색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님은 옆에서 넘어지시던데. 검정님 살찌신 듯 넘어지셨는데 바로 죽으시던데요? 몸이 무거우셨나? 누구처럼? 조사관 좋네. 와, 예상했어. 첫 판부터 절대 바라지 않았어 나는. 특수직업이 걸릴 확률이 50%지만 난 예상했어. 아, 민트님 원래 지도를 보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초반부터. 아, 민트님 초반부터 지도를 보신 분이 아니거든요? 일단 좀 주시하겠습니다. CT 누구지? 자, 저기는 검정님 왜 안 고치고 졸로 가시죠? 검정님? 검정님? 임포트 미션 이거랑 이거 하는 척만 해. 임포트 이거 두 개 하는 척만 해. 이거 두 번째 네 번째만 하는 척 하거든요? 검정님도 오심. 경기실을 들어왔었는데 나가가지고 연료통을 한다고? 어, 미션이 반이나 진행됐어요? 시시! 들어오니까 시체 있네요. 저 전기실 내려올 때 빨강님 CC였는데? 저 그 뒤로 나가서 관리해요. 저는 방금 상부에서 하부 내려왔어요. 만난 분은요? 빨강님? 관리 가면서? 갈색님 보고 바로 나가서 초록님이 상부 쪽으로 오시는 거 약간 본 거 같아요. 검정님 전기 올 때 CC 켜져 있었다는 거죠? 파랑님은 만난 분 없나요? 저 식당에서 빨강님 봤어요. 어? 관리 최근에 켜져 있었어요. 저 관리 복도에서 빨간불 본 것 같은데. 그럼 파랑님이 유력한데요 지금? 방금 죽었다는 건데 방금 내려온 사람이 파랑님밖에 없는데? 연두님이 저 보안 안 들리고 바로 내려가는 거 봤어요. 연두님 하부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파랑님 지금 하부 주간인가요? 나 파랑님 유력한데? 이 파랑님 너무 유력해요 동선상. 어! 검정이 죽이고 온 건가? 관리실에서 왔다는 게 페이크인가 검정? 아니 순간 민트님이 약간 파랑님 얘기를 하길래 아닌가 생각했거든? 왜냐면 난 민트님 뭐 인프라 오심 중이었단 말이야. CC 쪽은 웬만하면 자작을 안 해요. 지도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랑 죽은 거 보니까 내가 볼 때 아, 나 하부 쪽에서 검정이 죽였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어, 연두 방금 주춤했어요 저기서. 어? 뭘 봤나? 안녕하세요. 인물을 완수한 초록입니다. 오! 조사관! 와, 조사관이 있잖아! 제가 민트님한테 돋보기를 딱 뺐는데 이름이 빨갛게 바뀌었어요. 맞죠, 민트님은. 맞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의심했잖아. 오! 우리한테도 빨간색으로 보여요. 와, 씨, 다 이게 정체가 밝혀지는 거네. 그 연두님도 살짝 한번 해주세요. 전 왜요? 그냥 의심돼서 조사 한번 부탁? 나 아까 파랑님이 아니라면 연두 제작밖에 안 남아있어 지금.
죽었네. 연두 자작밖에 안 남아있어. 맞아, 자작하셨네. 와, 그래요 나예요. 와, 조사관님 슈퍼캐리다. 바랑님 죄송해요. 거기서 자작하실 줄이야. 거기서 사실 더블킬함. 아, 더블킬이었구나 거기서. 와우, 임포스터. 아니, 플레이그를 걸려야 되는데 아니 무슨 임포스터만 걸려. 뭐야. 와, 씨, 엔지니어 진짜 쩐다. 와, 주황색한테 제가 연료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어차피 차대 대치. 어, 뭐야 뭐야, 한 명 왜 없어? 전기실 입구? 저 연료 미션 하고 지금 하부에서 창고인데 좌측으로는 아무도 안 오고 간 사람도 없습니다. 범인은 창고 쪽이에요. 저 연료 미션 하던 거 주황님이 보였을 거예요. 네, 갈림 전기실에서 마지막에 있던 사람 누군지 봤었나요? 저 전기실 나올 때 혼자였었는데? 전등은 엔지니어님이 꼬신 것 같고. 어, 한 명 더 있지 않았나? 잘못 봤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설마 죽은 검정님인가? 파고킵. 일단 주황님한테 약간의 호감작, 연로비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황님한테 살짝 보여줬었기 때문에. 설마 킬하고 오신 거 아니죠? 미팅을 보긴 봤는데. 노랑님 어디로 가셨어요? 저 의무요. 핑크님인가 만났는데 갈림 지도로 뭐 보신 거 없으세요? 아까 관리 들어가시던데. 저 창고로 나오자마자 리포시요. 지금 엔지니어 생사 여부를 모르니까 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련은 제외예요. 사람이 좌측에 완전 쏠려 있었거든 방금도. 전등 한번 꺼보고. 엔지니어 살아있나? 죽었나 보네 엔지니어. 스캔하는 척. 창고 문 닫고. 4, 3, 2, 있고. 한 명 더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 아! 파랑님 리포시구나. 관리실이거든요. 그리고 창고 식당 다쳤고요. 제가 리포 다 냈으면 질 수도 있었어요. 지금 임포스터 두 명이죠? 네, 지금 임포 두 명. 일단 파랑님 식당 쪽으로 하는 거 봤어요. 빨간색에 관심이 없네. 네, 핑커님 초반 우측이었고 저 항에 에너지 전환 미션 있어서 하고 바로 무시 간 거라 저는 관리실 자체를 안 들렸어요. 빨간색님 조사관인데 상부 미직이 마지막이었다고? 와우. 좌측 오기 전에 어디서 오신 거예요 갈림? 의무에서 오신 거예요? 저 의무요. 파랑 쪽은요. 왜 투표를 안 해 다들? 왜 투표를 안 해? 아니 뭐 엔지니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지금? 아, 엔지니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 엔지니어 있네? 다행이다! 엔지니어 없는 줄 알았는데! 뭐야 왜 튕겨! 왜 튕겨! 아니 해줘야 되는데 뭐야! 뭐야 저인지 아무도 모르셨어요? 전 첫 턴부터 알긴 했어요. 검정님은 첫 턴에 죽지 않았나요? 첫 턴에 죽어서? 자 여러분, 이렇게 조사관 모드를 해봤는데요. 야, 조사관이 원래는 미션이 한 개 남았을 때 임포스터한테 실체가 누군지 뜨기 때문에 거의 죽은 목숨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조사관은 15초의 쿨타임이 있는 이 스킬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밸런스도 더 맞는 것 같아. 스니치는 그냥 죽은 모습이었는데 조사관은 진짜 활용도 높게 활용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